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올인원 다이어리 2024년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작성하는 모습은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어리 옵션과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 그리고 무료로 같이 제공해 드리는 다이어리 세트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이용해주시고요. 사실 전년도 서식을 날짜만 바꿔서 그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저도 1년 사이에 취향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점들을 찾다 보면 디자인이나 페이지 구성을 조금씩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또 올해도 전년도 버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연간 달력과 데일리 페이지에 있던 요 미니 달력 있죠. 원래는 먼슬리 데일리로 가는 하이퍼링크만 있었는데 이제 원하는 주차에 위클리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도 추가를 했어요. 데일리 페이지에서도 원하는 위클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먼슬리 칸에 이 모누는 그동안 몇 번 요청이 있었는데도 제가 계속 넣지 않았었는데 작가할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글씨를 통일감 있게 쓰기에는 아무래도 모눈이 표시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이번 버전부터 추가를 했어요. 모눈 표시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좀 은은하게 넣어서 이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해보면 필기하는 데는 문제없이 잘 보이실 거예요. 레인보우 색상은 원래 코코아 색상을 베이스로 해서 달마다 메인 색상을 다르게 구성했었는데요. 기본 베이스 색상을 이제 코코아색이 아니라 밝은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바꾸고 내지 테두리 부분까지 해당 달의 색상을 적용해서 이제 매달 완전 다른 느낌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데일리는 원래 세로형과 같은 레이아웃을 유지하려고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이틀치를 작성하도록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가로형도 세로형처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로형하고 세로형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작성하는 내용은 동일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에 이렇게 매일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문자답 퀴즈칸이 추가됐어요. 영상 뒷부분에 페이지 구성 중 데일리 파트 소개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바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통해서 이동해주세요. 기존에 있던 스티커 노트 대신에 좋아하는 장소를 기록할 수 있는 맛집 노트를 추가했어요. 자, 이 페이지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로형하고 세로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같은 페이지라도 레이아웃이나 페이지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원하는 페이지 방향을 선택해서 모든 페이지의 샘플 이미지와 또 이 영상을 요약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는 시작 요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 있는 모든 곳에 선택한 시작 요일로 표기가 돼요. 달력이 표기된 곳은 연간 달력, 헤비 트래커,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그리고 드라이 파스텔 8가지, 총 9가지 색상이 있어요. 레인보우 색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밝은 오프화이트 색상을 베이스로 하고요. 매 달마다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색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다른 색을 즐기고 싶은 분께 추천드려요. 나머지 드라이 파스텔 색상은 선택한 한 가지 계열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심플하고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서식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하이퍼링크의 위치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측 인덱스를 클릭해서 각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는 다들 바로 아실 거예요. 연간 달력 페이지에서 원하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 연간 계획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각 먼슬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트 페이지는 가로형의 경우에는 두 개표가 한 페이지에 있지만 세로형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레이아웃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단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외 트래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먼슬리는 왼쪽 인덱스를 클릭해서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각 날짜를 클릭하면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클리 페이지에서는 미니 달력을 클릭해서 원하는 주차의 위클리로 이동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날짜를 클릭해서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간 달력 페이지에 있던 미니 달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먼슬리, 위클리 혹은 또 다른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뒤쪽에 이 노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숫자를 클릭해서 n번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페이지를 더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이 페이지를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넣었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 개호에 각 페이지를 추가해서 하이퍼링크 대신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리노트는 상단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모양의 노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페이지별 제작 의도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1년 달력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미리 체크해두거나 그 달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기록을 해보세요. 저는 스토어 운영 계획이나 여행 계획 같은 거를 적어두는 편이에요. 연간 달력과는 또 다른 형태로 1년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연간 달력은 달별로 굵직한 일정들을 적었다면 이 페이지에는 정확한 일자까지 기록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면 좋아요. 대신 여러 일정을 겹쳐서 적기는 힘들어서 저는 생일이나 유튜브를 업로드한 날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다라트 계획표는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부록에 상세한 작성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분의 계획표가 하나 더 있으니까 목표를 수정하게 되거나 뭐 큰 핵심 목표를 두 가지로 놓고 계획표를 작성하고 싶다면 이걸 같이 활용을 해보세요. 부록에 있는 정사각형 스티커를 사용하면 배경색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만다라트 계획표에 작성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습관 계획을 적어보세요. 날짜칸이 6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주인 달도 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부록에 있는 날짜 스티커를 사용하면 칸에 딱 맞게 날짜를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려는 달에 맞게 날짜를 잘라주시고 그다음 크기만 조정해주시면 돼요. 빈 날짜 칸에 다음 달과 그 다음 달 달력을 작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래커 칸은 매달 체크하고 싶은 일정이나 습관을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헤비 트래커 페이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먼슬리 페이지에 같이 기록하고 싶다면 이 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록에 있는 무드 스티커는 이 트래커에 활용하기 좋은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위클리는 레이아웃 특성상 뭐 특별히 설명해드릴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세로형은 첫 요일이 다른 요일 칸보다 조금 작고 그 대신 메모칸은 가로형보단 좀 더 넉넉한 편이에요. 사실 노트칸을 더 크게 만들까 생각도 했었는데 각각의 날짜칸을 큼직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눈칸은 뭐 자유롭게 메모를 하시고 줄칸은 간략한 위클리 투두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데일리 페이지는 미니 달력에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가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고요. DIY 플래너 사용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오늘의 날씨, 기분, 그리고 이 아래는 D-Day나 명언, 플레이리스트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 올인원 다이어리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문자답 퀴즈칸인데요. 1년 내내 이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모든 페이지를 다 채워서 쓰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페이지를 채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또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소소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보시면 연말연초를 제외하고는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심오한 질문들이 아니라 간단하게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사소한 질문에 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때쯤 내가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데 내가 관심이 있었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가 되겠다 싶었어요. 몇 가지 질문들이 몇 번씩 반복되는데 총 200가지가 넘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칸은 타임테이블, 투두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 취향에 맞춰서 음영칸에 시간을 적으면 타임테이블로, 과목이나 큰 일정을 적으면 스터디 플래너, 아니면 일반적인 투두리스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노트칸도 꽤 넉넉하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일기를 쓰거나 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랑 메모 스티커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봤어요.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 위시노트에 상품 이미지랑 정보를 기록해두세요. 부록에 있는 하트 스티커로 구매 욕구를 표시하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인지 지금 당장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록에 있는 스탬프 스티커를 활용해서 구매 여부나 선물 표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만족했거나 아쉬운 물건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스탬프 스티커로 표시를 해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 뮤지컬 공연, 스포츠 경기 이렇게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요즘은 OTT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플레이스칸에 OTT 종류를 적었습니다. 브로게인의 별점 스티커로 평점을 매기고 스탬프 스티커로 좀 더 직관적인 평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맛집 노트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카페나 포토스팟, 여행지 이렇게 여러분만의 최애 장소를 기록을 해보세요. 음식점은 메뉴를 작성하고 음식점이 아닌 곳은 이렇게 대표적인 정보를 적으시면 돼요. 코멘트란에 간단한 후기를 작성하고요. 마찬가지로 브록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더 마저 꾸며줬어요. 무지, 모눈, 줄, 리갈, 코넬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프리노트가 있어요. 무지나 모눈 노트는 이렇게 다운받은 스티커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 노트로도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세요. 페이지 구성 소개할 때 계속 보여드렸죠? 올인원 다이어리 구매하시면 무료로 같이 제공해드리는 다이어리 세트예요. 파일 용량이 30메가로 꽤 큰 편인데요.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3개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커팅 스티커가 포함된 굿노트 파일이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혹시 굿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폴더를 삭제하시면 불필요한 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른 필기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는 PNG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가이드나 펜 색상 코드는 PDF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굿노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굿노트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zip 파일로 표시가 돼서 간혹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굿노트 파일 형식을 따로 표시하는 아이콘이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공유 버튼 누르고 굿노트에서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표집, 목차, 기본 가이드, 상세 가이드, 펜 색상 코드, 그리고 스티커 5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가이드 페이지에는 파일 구성에 대한 설명하고 색상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하는 펜 설정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색상 코드 사용법은 가이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상세 가이드 페이지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페이지별 작성법과 스티커 활용법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올인원 다이어리 서식과 어울리는 색으로 구성된 펜 색상 코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PDF나 PNG 파일이 아닌 굿노트 파일로 열어보셨다면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스티커를 바로 서식에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2024 올인원 다이어리와 브록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서식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모습은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